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고요.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에는 서로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어서 함께 먹으면 더 좋대요. 주님 왔어? 잘하고 왔어 오늘? 배 안 고파? 배고파. 뭐 좀 먹을래? 간식. 오케이, 좋아. 가자. 아이에게 줄 간식은 바로 키위. 특별히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해야겠죠? 왜 만져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익었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키위는 후숙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익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야지 달달하고 맛있어요. 살짝 쥐었을 때 말랑하고 탄력이 느껴지면 잘 익은 키위래요. 잘 익은 키위를 반으로 잘라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기만 하면 간식 준비 끝! 오후 활동으로 나른해진 몸에 활기를 채워주는 영양 간식이라죠. 준아, 키위 먹자. 일로 앉아. 풍부한 과즙 자랑하는 그린 키위. 간편하게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된대요. 맛있다. 맛이 어때요? 상큼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특히 그린 키위는 명절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은 장에 참 좋다는데요. 그린 키위는 100g당 2.3g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변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 속 식이섬유와 식물성 영양소인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